아니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우리 다 굶어 죽으라는 거야 뭐야. 아 정말 아 짜증나. 나 장사 안 해. 주먹 힘내세요. 병찬이가 있잖아요. 아 미친. 좀 어울리는 짓을 해라. 어울리는 짓을 해. 올리비아 몰라타 찰라타 찰카 디콜라 노테아 벨라 헬리소 디퀘 랄랄라랄랄라라라 차를 열다가 조심히 듣고 제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 반가워. 안녕하세요. 철준이가 여기 딱 나타나니까 네. 격이 달라지네. 아, 예술전당에서 아, 그러니까 공연이 취소돼서 코로나 때문에 너 힘들었었는데 누나가 마침 야식을 먹으라고 그러고 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은 네. 아, 찐심 포차가 아니고 네. 찐심 오페라 하우스다. 아, 오페라 하우스. 좋은데요? 우리 짜니스키가 또 눈이 크신가 봐요. 왕눈이. 우리 짜니스키가 정말 철준이의 왕팬이야 또.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세요. 어머니가. 쟤 나오면 다 지금 엄마가 다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맞아요. 저 제가 나이 먹으신 분들한테 거의 연상녀들이 난리 나지? 아,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려요. 요새. 네. 그 TV에서 내가 열심히 막 문자투표 막 응원하고 난리 났었지. 그때는 가서 본방사수 하고. 네, 맞아요. 우리 철준이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에 얼마 전까지요. 그 MBN에서는 보이스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맞아. 제가 또 성악가로서 국내 순수 국내파 성악가로 가요를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행히 또 제가 대망의 1위를 했잖아요. 맞아. 11위. 아니, 처음에 1위였었어. 네, 근데 안타깝게 결승전에 못 가고 막판에 준결승까지 올라갔다가 저도 좋은 경험했고요. 또 같은 음악 세계지만 새로운 장르에서 열심히 한번 무대에서 놀다가 와서 많은 분들도 만났고 선배님들도 되게 많이 만났어요.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또 클래식 말고 다른 음악을 또 한번 접해보는 기회가 됐어서 너무나 뜻깊은 기회였어요. 네. 아니 나야 사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트로트 킹이나 뭐 가요 킹이 아니잖아. 보이스 킹을 뽑는 거잖아. 근데 왜 보이스 킹은 여기 있는데. 아니 그래도 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드렸던 게 누나가 계속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드려서 이 미천한 동생이 연락도 못 드리는데 무슨 아니에요. 됐어. 직접 또 전화 주셔서 너무 좋았다. 목소리 너무 좋았다. 또 옛날 생각난다. 저도 너무 누나의 힘을 얻어서 거기까지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보이스 킹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철준이 빨리 만나려고. 네,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서. 자, 그러면은 술은 어떤 거? 저는 남자라면 쇠주죠. 쇠주. 쇠주로 가겠습니다. 쇠주. 네. 안주도 우리. 오늘 안주. 우리가 사실 안주를 그냥 안 주는데 너는 그냥 줄게.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총리라도 좀 쏴서 네. 안주를 한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지? 네. 아들 키워봤으니까 알지? 가능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세 가지 메뉴다. 야채가 없네요. 고기 메뉴야. 딱 좋아. 갈비찜, 편육, LA 갈비. 아, 여기서 살 쪘지. 아무거나 괜찮아. 그냥 통장 꼬이 뒤로 쏠게요. 아무거나. 편육. 아싸. 아주 좋습니다. 좀 고기는. 좋아. 그러면은 맞아. 또 이게 또 주모가 또 주는 안주. 매운 갈비찜. 오늘 진짜 안주의 날이다. 최고입니다. 좋아. 우리 철준이가 또 어떤 사람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할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악가 바리톤 장철준입니다. 저는 클래식을 전공했고요. 클래식을 전공하면서 이것저것 또 공연들, 뮤지컬, 오페라, 또 연극 이렇게 다방면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안산시립합창단에서 그 상임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합창단에 있고요. 누나가 또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멋진 자리에 올 수 있어서 찐심포차에 우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철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장철준입니다. 네. 자, 우리 준이 또 왔으니까. 네, 제가 누나 먼저 드려야 되는데. 아니야. 네. 내가 술을 못 마시는데. 알고 있죠, 누나. 그러니까 내가 너가 와서 조금 마실래. 맞네. 누나가 일 있다고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달려오잖아. 달려와야죠. 뭐 차비 줘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나 이런 애 처음 봤어. 살만한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요새 힘들어요. 이 코로나가 저희 같은 공연을 하는 어부를 가진 사람들한테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맞아. 공연을 해도 너네는 왜 무대에서 공연을 하냐 이러시고요. 이제 지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해도 안 해도 우리는 이게 업인데 맞아. 네, 그래서 해도 뭐라 하시고 또 안 하면 저희가 힘들고 또 공연을 왜 안 하냐고 또 연락이 오세요. 저희가 진짜 갈팡질팡해요 요즘. 우리가 같이 공연도 하고 무대에서 맞아요. 또 TV에서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 이번이 거의 제일 큰 거였죠 보이스킹. 같은 음악이어도 좀 다르더라고요.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하는 거랑 이렇게 가요하는 거랑 너무 달라서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맞아. 고민도 많이 하고 아, 네, 누나한테는 살짝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래. 오늘 술 마시고 좀 한 번에 풀어볼까 하고 놀랐어요. 맞아. 여기 보면은 내가 이거 사온 거거든. 음주는 적당히 네. 건강이 최고. 거기 뭐라고 써 있니? 저한테는 적일만보라고 써 있는데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맞아.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짠. 많이 버세요. 기분이 좋은지 술이 단데요? 그러니까 달달하네. 나도 술 못 마시는 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안주도. 뭔가 편육. 네, 갈비찜. 편육 먼저 드릴게요. 편육으로 가볍게 시작하시고요. 여기는 이거 실비김치예요. 대전 선화동 실비김치라고 네. 매운김치로 요즘 유튜브에서 핫하거든요. 네네. 너무 업체에서 나온 거 같다. 혹시 제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좋아 좋아. 나 진짜 네. 동생한테 처음 그럼요. 이렇게 얻어 먹어보네. 아 맛이 어떤지. 분말하면 간소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김치 한 장에 고기 세 장입니다. 고기 매니아. 네, 매니아. 살이 안 빠져요. 그러게요. 너무 맛있습니다.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 죽는 거야. 제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방송 딱 끝나고 지금 한 3주 됐거든요. 4주. 열심히 먹어요. 짧은 시간에 조금 많이 뺐거든요. 했더니 짧은 시간에 그대로 다시 찌더라고요. 근데 나도 그 프로그램 보면서 아마 오디션 사상 최초 심사위원 평가단, 청중 평가단 만장일치로 만점. 최고 득점, 올 만점을 받은 거는 아마 최초 거야. 안 그래도 저도 그날 솔직히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그날 끝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다른 방송사 다 통틀어서 맞아. 청중 평가단 만점은 처음 나왔다. 인지가 안 됐어요, 그런 것들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잘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요니까 클래식이랑 좀 다르니까 했는데 저도 너무 감사했고 아직까지는 안 깨지고 있으니까 타 방송에서도 예, 맞아. 아직은 네, 제가 갖고 있는 타이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철준이를 조사하면서 뭐 인상 깊었던 짤들을 좀 모아봤어. 네. 콩쿠르 때 통통했던 사진이 너무 귀엽다. 이 예전의 모습이죠? 네. 콩쿠르에서 제가 아마 1등 할 때였을 것 같아요. 어느 콩쿨?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잠깐 자랑 타임 해도 되나요? 자랑질 마음껏 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는 콩쿨 16번인가를 출전을 해서 15번을 1, 2, 3등 안에 들었어요. 어떤 콩쿨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성악을 늦게 시작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학도 수석 졸업했지. 네 맞아요. 뭐든지 했다 하면 1등인 거야. 예, 운이 좋았죠. 왜 그렇게 노래를 잘해? 잘하지는 못하고요. 저는 약간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건 되게 허당이 많아요. 제가 사랑하는 음악 하나만은 남한테 다른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인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그거는 나 욕먹으면 내가 잠을 못 자. 뭔지 알 것 같아. 네, 연습을 해왔던 게 지금의 장철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짤 영상 네. 짜잔. 최고의 작품이었죠.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했던 재작년에 저희가 대학로에서 최고의 여배우, 여기 제일 중요한 최고의 여배우 노현이 찐신포차 주인이신 노현이 선배님과 짠! 얘 말고 얘 함께했던 랜디미어 테너, 테너를 빌려주라는 연극이었습니다. 뭐. 아우 진짜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 레슨 도르마 자, 레슨 도르마 내가 개 키우거든. 기억이 안 나는데? 레슨 도르마 레슨 도르마 이렇게 하고 맨 끝으로 가서 빈체라 빈체라 야 완전히 고막이 확 뚫리고 귀를 아무리 파도 좀 약간 먹먹했는데 여기서 이제 고막 힐링이 확 되면서 야 최고다 감사해요.
누나랑은 시즌2에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정말 누나의 그 연기를 보고 많이 배웠어요. 프리한 그 노연희 배우의 연기에 감탄을 했죠. 아, 그래야 이런 거 무한할 때 일단 먹자. 아. 다음. 먹으면서 일단 먹고 이야기하자고. 아 이거 네네. 아니 속살이 여자보다도 이렇게 좀 하얗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응? 이렇게 보면은 여자야. 어? 이게 라이온킹 갈라 할 때였어요. 뮤지컬. 근데 이게 옷이 여기가 다 오픈돼 있고 이제 거의 라이온킹이니까 맞아. 좀 몸이 좋으신 분이 하셔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했어요. 저는 평생을 이렇게 단단한 살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물렁한 살로 살았어가지고 저도 입혀놓으니까 라이온킹 있잖아요. 사자여야 되는데 곰새끼인지 돼지새끼인지 몰라가지고 저도 아. 라이온킹 했던 네, 공연 장면이에요. 참 곱다. 자, 이 라이온킹도 내친 김에 시범 한번.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 요런 사진이 나올 줄은 모르고 제가 놀러 왔네요. 우리 안주도 좀 네. 네. 잠깐만 이거는 네, 갈비찜 이걸 통으로 다 주게. 아. 좀 약간 센스 있게 덜어주세요. 우리 짜니스키님 음식 진짜.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컸어요. 네. 진짜 공연할 때 별의별 쌍욕 다 먹고. 네 맞아요. 그때도 솔직히 제가 연극은 처음 하는 거였어요. 누나랑 했던 공연이. 근데 그 성악과 연기와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해? 되게 큰 다른 점이 있어요. 성악가는요 어느 포인트에 가서 연출자가 저 포인트 가서 노래 부르고 빠지세요라고 그래요. 거의 앞에만 보고 예, 예. 이제 노래를 예. 정면으로 대고 뭐. 에너지를 주는. 야모야 하다가 노래하면서 이동을 안 해요. 야모 왜냐하면 흔들리니까. 소리가 흔들리니까. 네. 그래서 이 지점 가서 야모 하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절로 빠지세요. 하수로 빠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기는 계속 노래하면서 야모 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도 해야 되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뮤지컬은 이제 다른 뒤로 돌아서도 소리가 스피커로 인해서 다 나가는데 오페라는 그 큰 극장을 그냥 육성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시선 처리도 저는 누나를 보고 대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를 보고 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익숙해 있으니까. 네, 저는 그런 피드백들이 고치기가 이미 15년, 20년을 그렇게 했는데 연극 무대에서 그걸 바꿔야 되니까 저도 머리로는 아 맞아 이해는 했는데 몸이 어느 순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한테 쌍욕을 먹고 야 이 새끼야 어딜 쳐다봐 내 눈깔을 보란 말이야 막 이런 형님한테 오지게 욕 먹고 아 집에 가서 울었어요 누나. 그러면 욕도 드시고 갈비찜도 와우 진짜? 와 거기 보면 꽃미남들이 겁나 많잖아. 야, 너랑 나는 거기에서 꽃미남들이 많은데 너가 꽃미남 네가 멋있는 걸 하면 되겠냐? 너는 약간 귀엽고 약간 촌촌하면서 대표님이 잠깐만 바꿔달라고 그러셔서 잠깐만 형님 얘 노래 잘해? 노래 잘하죠. 뭘 잘해? 시인님들 목소리가 이쁘시네요.